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중독적이었던 것 같아요. 10초씩 다 외우는 거예요. 템포가 바뀐다든지 특정 악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곡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반에서 1등 했어요. 수행평가 맛집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클래식의 호스트이자 첼리스트 최정우입니다. 어라운드 클래식 호스트 비올리스트 윤지연입니다. 저희 첫 녹화라 그런지 굉장히 떨리는데 네. 정우 형 어떠세요? 아, 저도 오늘 너무 긴장 많이 하고 와가지고 잘 마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화에는 네. 되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원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8반 비율락과 박주아입니다. 근데 보통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하는데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비올라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원래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비올라 곡을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약간 비올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어떤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올라에는? 약간 바이올린에 비해서는 음역대가 낮잖아요. 푸근한 느낌의 음색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할까요, 중학생이? 어라운드 클래식. 어라운드 클래식. 비전공자 이제 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시험으로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클래식을 어떻게 뭐 어디서 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클래식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게스트 주아님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에 공연하게 될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있잖아요. 요즘도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는 거. 유튜브에서 중학교 수행평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재밌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연주한 음악이 한날의 시험이라는 걸 알까? 중학교 수행 오늘이어서 아침에도 틀어놓고 밥 먹었어요. 여기 다 수행임? 한마음 한뜻으로 감상평 좀 공유하자. 야,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다 다른 거 보니까. 그냥 들으면 환상교향곡, 수행 전날 들으면 환장교향곡. 이분은 중학생 아닌 것 같은데? 이 음악 듣고 수행평가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감상시험이라는 걸 봐서 선생님이 사전에 저희가 시험을 볼 곡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어느 시대의 작곡가가 쓴 곡이고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 곡인지 객관식으로 맞춘 시험을 보는데 아직 벨리우즈는 해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시험 봤을 때보다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점수는 잘 나왔어요? 네, 작년에 본 건데 전체에서 하나 틀려서 반에서 1등 했어요. 우와, 진짜 악기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신지 대단하시네요. 정우님은 수행평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수행평가로 항상 학기말마다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쇼팽의 녹턴이랑 베토벤의 운명경연곡 들으면서 화성도 맞추고 그런 시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수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과제곡으로 한 20곡 이렇게 내줘요, 클래식 곡을. 그 다음에 시험 때는 뭐 4, 5개 그거를 듣고 나서 작곡가 적고 아니면 뭐 곡의 소제목 그런 거 적고 짧게 감상평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앞부분만 들었어요. 10초씩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번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손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 곡으로는 아무도 수행평가를 안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이 콘텐츠를 보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수행평가를 해볼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곡가나 제목 쓰고 감상평을 적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주학생부터 먼저. 2악장이잖아요 이게. 통통 튀면서도 약간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중독적이었던 것 같아요. 멜로디가 중독적이었어요? 말츠의 그 4분의 3박에 흔히 말하는 동당당 하는 그 리듬이 되게 중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교향곡이 아무래도 멜로디가 또 로맨틱하면서 활기찬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연님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표제음악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제목이 있거든요, 각 악장마다. 표제음악에 2악장 제목이 무도회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왈츠를 연주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특이했던 게 보통 교향곡이 2악장은 느린 악장이잖아요. 이렇게 보통 3악장 좋아하거든요. 빠른 거. 이렇게 근데 왈츠로 된 거는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처음에 현 악기가 왈츠의 멜로디를 연주하다가 관 악기로 뭐 바뀌기 전에 현 악기가 딱 트레몰로를 하면서 클라리넷이 멜로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 멜로디가 1악장에 나왔던 거예요. 고정악상이라고 하는데 그 멜로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려고 하는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짝사랑한 그 얘기니까 뭐 당사자? 그걸 떠올리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향곡의 배경이 짝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베를리오즈가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 연극 배우한테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 여배우가 해리엣 스미슨인데 그 여배우를 위해서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만약에 주아가 그렇게 누군가가 곡을 작곡했다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작곡했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 네가 뭔데 날 갖고 곡을 써?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티구나. 네. T 저 90몇 프로 나왔거든요. 이래야지 악기를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F여가지고. 그러면 지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은 네. 짝사랑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해리엣 스미스는 주아랑 다르게 F였나 봐요. 그래서 이 곡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대요. 또 배경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좀 입체감 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되게 좋은 감상평 많이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로 네. 뭐 꿀팁 같은 것들을 전수를 한번 해줘볼까요? 선배로서 특정 악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곡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좀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악기를 특정해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당연히 첼로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저는 제 악기 빼고 다 들리거든요. 곡이 되게 길잖아요, 교향곡은. 네. 한 악장에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템포가 바뀐다든지 빨랐다가 느려졌다거나 캐릭터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적는다든지. 그러면 제 주변 네. 일반중 친구들이 만약에 감상평을 진짜로 쓴다고 하면은 오케스트라에 뭐 악장이 바뀌는 걸 잘 들어봐라 뭐 한 악기를 특정해서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해주면은 만점 가능인가요? 주아는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저랑 같은 악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중학교 대선배님도 계시니까. 저희가 바이올린 곡도 하고 첼로 곡도 하잖아요. 바이올린 곡이랑 첼로 곡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편인가요? 뭐 다른 이렇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이올린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바꾸잖아요? 보통 바이올린 곡이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첼로 선생님이 계시지만 첼로 곡이 좀 더 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악기 곡을 좀 비올라가 많이 하잖아요. 뭐 클라리넷 곡도 하고 아 비올라 소나타요? 네, 네 브람스 비올라 소나타도 하고 네네 그런 거 보면서 좀 대단하다. 네 이것도 끝까지 근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클라리넷은 항상 클라리넷 소나타라 그러고 네. 비올라는 죽어도 비올라 소나타. 아 네네네 저희 소나타도 몇 개 없는데 그냥 네. 비올라로 저는 아예 모르는 척을 해요. 아, 그 클라리넷으로도 하냐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식으로 외운 것들이 연주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들은 곡, 아니 익숙한 곡들은 금세 따라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연주를 해보진 않았어도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낯설지 않게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곡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현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노래로 많이 접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실제로 연주할 때도 손가락이 좀 먼저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손가락이. 이야. 수행평가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비전공으로 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면서 클래식을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친근한 게 되게 중요하죠. 네네네.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수행평가 때문에 처음 클래식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보통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뭐 지하철
이라든지 아니면 세탁기에서도 송어 나오죠. 자동차 후진할 때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렵다고 이런 편견을 갖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다들 좀 폭넓게 음악을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냥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클래식을 너무 암기식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렵게 느끼는 벽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만 된다 이런. 저희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벽을 허물어드릴게요. 오늘 저희 다 같이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주아님 어땠어요? 저는 그 베를리우스 환상교향곡이 처음이니까 약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베를리우스의 곡들도 되게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저희 곡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정기연주에서 했었던 베를리우스의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곡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들으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저희 영상을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대화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깨알 홍보 한번 할게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얘기 나눈 베를리우스 환상교향곡을 저희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5월 12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합니다. 수행평가로만 막 접하는 것보다 지금 현장에서 와서 들어보고 더 생생하게 이렇게 감동도 느껴보고 저희가 했던 얘기 이렇게 되뇌이면서 들을 수 있으면은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으로만 보기보다는 확실히 연주장에 와서 현장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라운드 클래식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알죠? 네. 네 개죠? 네, 맞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